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늙어가니까 이제 국가 예산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초 노인연금뿐만 아니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다 예상 가능한 미래니까 펼쳐지는데, 이제 재정을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라의 돈을 기대 써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뭐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돈을 어떻게 염출할 겁니까? 빚을 지거나 아니게 되면은 더 돈을 국민들한테 그냥 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세든 준조세든 간에 돈이란 것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짜내는 과정을 누가 담당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국이란 사회는 재정 수요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표를 사는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주체들, 생산 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짜내는,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탈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제 눈에는 뭐 너무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마다 그렇게 보이거든. 월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원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조세와 준조세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면은 기업들도 그거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해야 되니까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든지, 국제시장에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부과를 하지만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딴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세수가 얼마 정도 펑크 났으니까 어느 계층에서 얼마를 그냥 때려서 받으면 된다.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고, 그러나 경제는 다 연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부담을 주고 그것이 경쟁력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안 할 거랍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라, 정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느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뭐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이제 중요한데, 정치의 핵심이란 것은 선거인데, 그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수탈을 당하겠냐 이야기죠. 그게 그냥 눈에 선한 겁니다. 내라면 내야지 뵐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떠날 수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작은 사례지만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또 돈을 뜯고, 그렇게 한 게 예 뭐 맹목은 좋죠.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상한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들었지만, 상한치를 뭐 59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다음에 연금을 뭐 그게 낸 거에 비례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결국 다수를 위해가 더 내라는 거죠.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확 오른다. 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이제 뭐 있는 사람 좀 더 내면 어떻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가입자는 3만 3,300원을 더 내야 되고, 기존 상하액인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590만 원 사이에는 또 3만 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들 경우에는 1만 6,650원이 오르는데 이 기자가 참 재미난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가 반은 부담해 주니까 부담이 적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럼 회사는 뭐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어딘가 또 증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나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기업들도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바깥에 공장 만들려고 하겠죠. 필수 기능만 국내에 두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뜯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세금이 완전히 노출되는 계층을 향해 가지고 세금 뜯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기준 소득 우레기 그런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뜯고 그다음 그러면 뭐 그 사람들만 뜯깁니까? 직장인들도 계속 이게 한해 행사가 아닐 거란 겁니다. 뭐 연례 행사처럼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국민연금을 안 올리면 또 다른 걸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올려가겠지. 사람들은 한 그 오래전에 살았던 경제 논객이 프랑스 경제 논객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주목하지만 진짜 좋은 경제학자, 올바른 그런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으니까 당장 여러분들 뭐죠? 예, 임금 주도 성장, 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그냥 근로자들한테 돈을 좀 더 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집중했지만 그게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는 엄청난 타격을 줘가지고 고용인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영업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치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제도나 정책이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다수 사람들을 약탈하는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는 거죠. 그 뭐 내라면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리면 올린 대로 그냥 내야 되고 안 내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그런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무너진 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